20번 보죠. 2003년에 British Airways가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대시 꾸며주죠. 동격 대시예요. 그들이 더 이상 able to operate,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콩코드 플라잇을 운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달에 두번 하는. 그 이유는, it was starting, 시작했다는 거죠. 이실 가주어 투부 정사가 진주어겠죠. 이게 경제성이 없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컬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판매가 비행 판매가 이 경로에 대한 판매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The very next day, 바로 그 다음 날 형용사로 쓰인 거죠.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That 이하가 꾸며지죠. 주격 관계대명사 바뀐 게. 노선에 관해서나 서비스에 관해서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 offered가 꾸며주죠. 목적어 없으니까 과거분사가 꾸미죠. 이 항공사에서 제공된 서비스에는 변한 게 없었어요. merely 단지 부족한 자원이 됐을 뿐이죠. 그리고 그 수요가 for it 그 항공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자원이 부족해지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persuading people,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조건절이니까 현재 시제로 쓰였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ED, 과거분사가 왔고요. 그렇다면, 희소성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했어요. 목적 없으니까 BPP 맞죠. effectively 부사가 그 사이에 꼈고요. 네가 판매원이라면, trying이 꾸며주고 있죠. 노력하는. 판매를 증가시키려고, 특정한 제품의 판매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는 판매원이라면, 마찬가지 조건절이죠. 그렇다면, you must not only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여기서 only 대신에 merely가 쓰인 거죠. 강조할 뿐만 아니라, benefits, 혜택을 강조하는 거죠. 더부터 products까지 꾸며줍니다. 고객이, 언급된 제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강조해라. 유일함, 독특함을 강조해라. 그리고 they will miss out, 놓칠 수 있는 것, what이 명사절을 이끌죠. 그들이 곧 지금 제품을 사지 않으면 놓칠 것을 강조해라 이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will miss 썼지만 미래 시제를 썼지만 조건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써야 하는 거죠. won't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온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what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you should keep in mind, 명심해야 한다. that 이하를 명심해야 하는 거죠.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왔죠. 한정적일수록, 무언가가 한정적일수록 limited, is limited가 지금 앞으로 온 거죠. 더 가치가 있다. 이것도 becomes 다음에 desirable이 앞으로 가서 무언가 더 한정적일수록 그것은 더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21번 볼게요. 가장 위험한 위협은 우리의 능력이 위협이 되는 것. to concentrate가 꾸며주죠. ability를 형용사적 용법. 우리가 집중하는 능력에 가장 위험한 위협이 되는 것은 threat가 주어니까 is가 왔죠. Now that 이하가 아니라 but that 이하다. 대 명사절을 이끌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근무 시간 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너무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게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여기 regularly가 오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By checking, 체크함으로써 우리의 이메일을 every now and then 이따금씩 컴퓨터에서 체크를 하고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 여기저기서 핸드폰으로 체크를 하고 함으로써 with 나왔고 이제 여기 in mind 나왔으니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이죠. 어떠한 특정한 스케줄이나 규칙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체크함으로써 우리의 두뇌는 잃는다는 거죠. 능력을 잃는데 to filter 여과하는 능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동사 앞에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여과하는 능력을 잃는다 부사가 왔죠. 그래서 그 해결책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보호로 쓰였고요. 당신의 기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네가 엄격한 다이어트 중인 것처럼 기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When it comes to about M이죠. 영향에 관해서 sticking to 고수하는 건데 정해진 시간 계획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위해 정해진 시간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sticking to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allows s가 왔죠. allow a 투부정사 이렇게 정해진 시간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너의 신진 대사를 적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causing 초래하는데 허기를 덜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어리 오면 안 되는 거죠. during 무슨 동안에 중간 단계 동안에 덜 허기를 초래한다는 거고 당신의 배는 will start 시작할 거예요. 울리기 시작할 텐데 약 12시 30분 정도에 매일 each day. But it's okay. 괜찮아요. 왜냐하면 좋은 시간이에요. To eat lunch. 점심을 먹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to eat do 타임을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If something THING로 끝나니까 unexpected 과거분사가 뒤에서 꾸미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expected 쓰면 안 되는 거죠. You can add a snack. 간식을 더해도 좋아요. 간식 먹어도 좋아요 말이죠. 이따금씩 to get fresh energy. fresh 신선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그러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죠. 그러나 당신의 신진대사는 계속 유지될 거예요. 통제 하에서. 이것도 if 조건절이니까 여기는 이제 현재 시제 쓰였고요. 여기는 주절은 시제 맞춰주는 거죠. will remain. it's the same. 같아요. 우리의 두뇌와 같아요. when, 네가 뭐할 때, put it, 그 두뇌를 on a media diet. 미디어 다이어트 상태로 둘 때랑 같아요. 22번 볼게요. Who is this person? 이 사람 누구지? 이것은 질문이에요. all부터 ask까지 묶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모든 이야기가 묻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질문이겠죠. 질문이 처음 나타나는데, 발화 지점에서 나타나요. 발화 지점은 이야기의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을 말하죠. 그래서 최초의 변화가 발생할 때, protagonist, 주인공이 과장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다르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요. 우리가 일어나서 갑자기 주의를 기울이죠. attentive가 유사보호로 쓰였으니까 attentively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누구지? who가 꾸며주죠.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질문은 다시 나타나는데 every time, 뭐할 때마다 이 주인공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줄거리에서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and가 compelled를 또 연결해주죠. 강요받을 때마다. 선택을 하라고 강요받을 때마다.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자, in 전치사 구도 꾸며주고 있고, that, 이하, present까지도 꾸며주고 있네요. 다른 점은,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 대신에 쓰인 게 아니라 지금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 대신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 대신에 which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질문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reader, 독자나 시청자는 아마도 몰입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engaged가 PP, 과거분사 형태로 왔죠. 그래서 질문이 있는 곳에 아니네요. absent니까 없는 곳에네요. 부재중인 질문이 없는 곳에 그리고 드라마의 사건들이 move up 벗어나는 거죠. 이야기의 빗줄기를 벗어나는 곳에 그러니까 사건을 벗어나는 곳에 그 독자나 시청자들은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 독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즉 아마도 even bored 지루해지는 거죠. 지루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detaching이나 boring이 오면 안 되는 거죠.
If there is a, 있다면,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 이야기하는 것에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여기서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storytell이나 tell만 와선 안 되겠죠. Then, I believe 믿는다는 거, is this, 이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this에 관한 건 이제 뒤에 나오겠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perspective가 관점이니까,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누구지? 이것은 드라마의 정이고, 이것은 전기고, 드라마의 심장박동이고, 심장박동, 그리고 드라마의 불이 된다는 거예요. 23번 볼게요. 셔터 스피드는 지칭해요. 카메라 셔터 속도를 지칭하는데, 행동 프로파일링에 있어서 이것은 지칭해요. 눈꺼풀의 속도를 지칭해요.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 우리는 드러내죠. 더 이상의 것을. 그냥 단순한 눈 깜빡임 속도 이상의 것을 드러내요. 변화인데, 이 눈꺼풀의 속도 변화는 표시해요.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는데, 즉, 셔터 스피드가 두려움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Think of, 명령문이겠죠. 동사 원형에 쓰였으니까. 한 동물을 생각해 봐라.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fearful까지 묶으면 평판을 갖고 있는 겁이 많다고 평판을 갖고 있는 동물들을 생각해 봐라. 치와와가 come to mind 떠오를 거야. come to mind 떠오르다. In mammals 포유동물에게 있어서 진화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은 speed up 빨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minimize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의 양. 어떤 시간의 양? that 이하. 우리가 다가오는 포식자를 볼수 없는 시간의 양을 최소화해야겠죠. 여기 maximize가 오면 안 되겠죠. 더비교급 나왔네요. 그래서 두려움의 정도. 한 동물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정도가 더 크면 클수록 더 more 와야겠죠. 그 동물이 is concerned with. 걱정하는 거죠. 다가오는 그 포식자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한다. 그래서 in an attempt 시도로 keep the eyes open 목적격 보호자를 형용사 open이 맞죠? 눈을 계속 뜨고자 하는 시도로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눈을 뜨고자 하는 시도로 눈꺼풀은 involuntarily 무의식적으로 계속 속도를 올립니다. 속도는 행동에 관해서 그 속도는 거의 항상 equals fear, 두려움과 같다는 거예요. In humans,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한다면 뭔가에 관해서 우리의 눈꺼풀은 will do the same thing, 같은 거를 하겠죠. 치아와 같은 거를 할 거예요. 다 똑같이 이제 눈꺼풀을 여닫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꺼풀이 close and open, 닫고 열리기를 more quickly, 더욱 빠르게 할 거란 거예요. 29번 보죠. 기준점 편향은 설명하는데 인지오류를 설명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겠죠. You make 네가 만드는 인지오류를 설명을 하는데 when you tend 네가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을 때 to 어디에요? 정보에. 정보를 arriving이 꾸며주죠. 자동사기 때문에 ing가 꾸며주죠. 먼저 어떤 상황에 먼저 도착한 정보의 비중을 둘때 compare to 뭐와 비교해서 마찬가지 비교되는 거니까 comparing 오면 안 되겠죠. 또 information을 arriving later가 꾸며줘요. 늦게 도착한 정보와 비교해서 먼저 도착한 정보의 비중을 둘때 인지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뭐에 상관없이 상대적 질이나 적절성, 그 처음에 도착했던 정보의 적절성이나 상대적 질에 상관없이 첫 번째 정보의 비중을 둘때 인지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Whatever data, 어떠한 데이터가 너한테 제시되든, 먼저 제시되든, when 뭐할 때, 네가 한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어떠한 데이터가 너한테 먼저 제시되든, presented가 과거 분사로 쓰였으니까, 여기 to 전치사가 온 거죠. 그 데이터는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도착한 데이터가. 그리고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시 가주어고 to alter가 진주어가 되겠죠. 너의 어떤
그 정신적 방향,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뭐보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예시를 보면, 이 기준점 편향의 예시를 보면, 응급의료에서 부상자 분류 평향이 있는데, 이 분류 평향에서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네가 영향을 주거나 are given, 받는이죠. 받는 첫 번째 영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환자에 관해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subsequent, 뒤에 오는 공급자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되겠죠.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의료진들은 생에 꾸며주죠. 그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 생각해봐라 명령문이죠. 두 환자를 생각해봐라 프레젠팅에 꾸며줘요. 그 응급치료 때문에 나타난 환자들을 생각해봐라. 위드 뭐를 갖고 있죠? 아픈 턱 통증을 갖고 있는데 대시 또 꾸며주네요. 주격관계대명사죠. 이따금씩 확장되는 거죠. 아래로 가슴 아래로까지 확장된 턱 통증을 갖고 있는 두 환자들을 상상해봐라. differences 차이점은 어떻게 그 초진을 하는 공급자들, 초진의 의료 공급자들이 명칭을 붙이는 거죠. 차트에 턱 통증이냐, 가슴 통증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붙이는 차이점이 create가 동사로 쓰인 거죠. 만든다. 기준점을 만드는데 이 기준점을 또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꾸미네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in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환자들이 취급받는지, 그러니까 치료받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30번 볼게요. In order to 부정사인데 for us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왔네요. 우리가 보유하기 위하여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보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두뇌는 잊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that 이하의 방식으로. 주격관계대명사겠죠? both A and B니까 조준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Can you recall? 회상할 수 있겠니? 예를 들어 너의 바로 그첫 번째 날, 학교 첫 번째 날 베리가 죄송해요. 형용사로 쓰였죠. 네가 most likely, 가장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likely 다음에 바로 have가 오죠. 여기 to가 오면 안 돼요. 하나나 두 개의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떠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의 머리에 such as 뭐와 같은 너의 크레용이나 펜슬 케이스에 집어넣은 거죠. 필통에 집어넣은 것과 같은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다. But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세부 사항의 범위일 거다. 이러한 추가적인 디테일은 대니아 주격관계대명사가 꾸며주죠. 명백히 중요하지 않은 이 추가적인 정보들은 are actively 활동적으로 제거가 된다는 거죠. 너의 두뇌에서 삭제가 된다. 뭐 할수록 네가 고바 바쁠수록 그 상황을 기억하느라 바쁠수록 이것에 대한 이유는 that 이하인데 그 두뇌가 고려하지 않는 거다. 여기 is이 목적으로 쓰였고 valuable이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죠. 근데 is이 감옥적어 to remember가 집목적어죠. 기억하는 거. 이 모든 디테일들을 기억하는 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거죠. 뭐 하는 한그 두뇌가 메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그게 즉 다시 말해서 너의 첫째 날이 너무 좋았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이거죠. 그래서 사실 연구들이 보여줘 왔는데 대 이하를 그 두뇌가 활동적으로 억제한다는 거예요. 영역을 억제하는데 어떤 영역이에요? Responsible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기억 내용에 책임 있는 영역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that 이하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며주죠.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내용을 이제 억제하는 거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vanish, 사라지죠. 점점 더 사라져요.
그래도 이것은 intern 차례로 serves 역할을 하는데 to sharpen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과거의 메시지들을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31번 볼게요. Elements가 요소고 any particular부터 these까지 꾸며주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네요. 어떤 특정한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elements가 복수니까 are가 왔네요. 상대적으로 predictable, 예상 가능하다. 그것들은 예상 가능한데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과거에 근거해서. 즉, 동물의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b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있어요? What that 그 동물이 또한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 필요로 하는 건그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것일 거야 이 말이죠. Taste preferences 하면 이제 맛 선호도가 되겠죠. 그래서 맛 선호도는 can be hardwired 타고난 것일 수 있다. 나트륨을 생각해 봐라 명령문이죠. 그 지상의 척추 동물의 몸체,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 포유 동물의 몸체를 포함해서 여기서 bodies가 복수니까 후치 대명사인 도주도 복수로 온 거죠. 여기 대도 오면 안 되겠죠. 이게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농도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나트륨의 농도인데 이 나트륨의 농도가 거의 50배에 가까운 농도래요. 뭐와 비교했을 때 주된 생산자 땅의 주된 생산자인 식물의 농도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여기 대또 concentration을 후치 대명사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단수니까 도주로 받으면 안 되겠죠. 이것은 in part 부분적으로 이 척추 동물이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바다에서. 그리고 진화시켰죠. 세포르드를 진화시켰는데 여기서 evolved는 자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고 여기는 타동사로 쓰였네요. 뒤에 목적어가 왔으니까. 그리고 이 세포들은 의존했죠. 성분에 의존을 하는데 이 성분을 데디아가 또 꾸며줍니다. 바다에 흔했던 나트륨을 포함해서 바다에 흔했던 성분에 의존한 세포들을 진화시켰다는 거죠. To remedy,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이죠. 이 차이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인데 나트륨과 식물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이 나트륨 사이에서의 욕구의 차이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초식동물은 can eat 50배를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물 물질의 50배를 더 먹을 수 있어요. 된 뭐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필요한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하는 것보다 50배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거하는 거예요. 초과분은 제거하니까 배설한다는 거겠죠. 아니면 그들은 찾으러 다닐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공급원, 나트륨 공급원을 찾으러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의 맛 수용기관은 보상을 내려요. 동물들에게 보상을 내리는데 for 다음에 이유가 오겠죠. 그 후자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내리는데 그게 뭐다? 소금을 찾으러 다닌 거죠.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또 커다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32번 뭐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데디아를. God instincts, 우리의 직감이 단지 내면의 느낌이다. 즉, 비밀, 내적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in fact, 사실은 그 직감은 형성이 되어, 뭐에 의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우리 주위에서 눈에 보이는 거에 인식에 의해서, 그게 뭐다? Such as 뭐와 같은 얼굴 표정이나 시각적 불일치인데, 시각적 불일치를 so 이하가 꾸며주죠. so that 꾸문이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심지어 인식도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는 시각적 불일치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보면, aware 하는 거, 그러니까 be aware 할 때는 현재 시제로 쓰였고, 우리가 알아챈 게더 먼저 있었던 일이니까 have pp 썼죠.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 이 순간을 think of A as B예요. A를 B를 간주하다. 시각적 매칭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스트레스 받고 서두르고 피곤한 사람은 뭐할 가능성이 있다? Result,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투가 정치사죠. 이 시각적 매칭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When they see a situation, 그들이 상황을 볼 때, 앞에 있는 상황을 볼 때, 그들은 재빠르게 그걸 매칭시켜요. A see of는 많은이거든요. 많은 과거의 경험에 매칭을 시키는데, 그 과거의 경험은 저장된 거죠. 이 지식 저장고에 전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based on a match, 그 맞춤의 근거를 해서 그들은 부여를 하죠. 의미를 to 어디에? 정보에. 그들 앞에 있는 정보에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그 다음에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 뇌에 창자에 보내요. 그 창자는 많은 수백 개의 신경세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본능적 느낌은 위 이하가 꾸며주겠죠. feeling하고 위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피트가 속이니까 우리의 배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적 느낌과 butterflies 긴장감은 we feel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은 결과다. 우리의 인지 처리 체계의 결과다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When it comes to about M이죠. 기후에 관해서 내륙 지역, 대륙의 내륙 지역에서 산맥들은 마운틴스니까 play a role, 커다란 역할을 해요. In stopping, 막는 데 있어서 수분의 flow, 흐름을 막는 데 있어서 이것의 좋은 예시는 보여줄 수 있는데 뭐를 따라서 미국의 서해안을 따라서 에어를 무빙이 꾸며주죠. 공기인데 태평양에서 땅으로 향하는 움직이는 공기는 보통 해서 갖고 있는데 a great deal of 상당한 양의 수분을 in it 그 안에 갖고 있어요. When this 이 습한 공기가 움직이는데 땅을 건너서 이 encounters 마주쳐요. 이 코스트 산맥 들과 마주쳐요. As the air moves up, 공기가 올라갈 때, 그리고 산을 넘을 때, it begins 시작하죠. Too cold,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초래하는 거죠. 강우를 초래해요. 비 내리는 거죠. 온 어디에? 바람을 맞는 쪽에. 그 산맥에서 바람을 맞는 쪽에 강수를 발생시키고, once가 일단 뭐뭐 하면 부사절 접속사죠. 공기가 움직이면 아래로. 그러니까, 그 산맥의 반대편 사이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cold 뭐라고 불리는 leeward side 바람이 나가는 쪽인 이 반대쪽에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많은 양의 습기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히츠 부딪힙니다. 더 높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분이 비교급 강조부사니까 very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두 번째 상승 기류가 초래하는 거죠. 대부분의 남아있는 습기가 to fall out, 빠져나오게. 공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고, by the time, 즈음에, 이 공기가 leeward side, 아까 바람이 나가는 시에라 산맥에, 마주할 즈음에 공기가 극도로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much of the state, 그 주의, 네바다 주의 대부분이 is a desert.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상상한 예시인데 어떻게 시장의 사고방식이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지 관습을 변질시키는지가 is given 주어지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그의 책 예측 가능하게 비이성적인 이란 책에서 나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케어 센터 이스라엘인 어린이집에서 that 이하가 또 꾸며주죠.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결정을 합니다. to fine.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해요. 부모들에게. 부모들을 후가 꾸며주죠. 마찬가지 주격 관계대명사.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to pick up은 목적이죠. 그들의 아이들을 픽업하려고 늦게 도착하는 부모들에게 벌금을 내리는 거예요. in the hope. 어떠한 희망으로? that 이하의 희망으로. 그러니까 that 이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막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from doing so 그렇게 늦게 오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them은 parents가 되겠고 discourage a from ing니까 from doing 해야지 to do so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in fact 사실 정확히 반대의 일이 happen 발생했대요. 뭐 전에? 부과하기 전에,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parents, 부모들은 felt guilty, 죄책감을 느꼈어요. 늦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책감은 효과적이었어요. 보장하는 데 있어서 데니아를 극소수의 부모들만 그렇게 하는 거를 보장했어요. 그때 효과적이었는데 지금 요 디드가 대동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were가 와선 안 되겠죠. 그래서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니까 벌금이 도입되니까 it seems that 된 이하처럼 보이다 이 말이죠. 그 부모들의 마음 속에서 이 전체 시나리오가 바뀐 거죠. From A to B죠. 사회 계약에서 시장 계약으로 바뀐 거죠. 컨택트가 단수니까 once였죠. Essentially 근본적으로 그들은 지불을 하고 있었어요. 센터에. 뭐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을 돌봐줘서. After hours 몇 시간 후에, 관과 후에. 그래서 몇몇 부모들은 생각한 거죠.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worth 다음에 명사가 오죠.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늦게 도착하는 비율이 증가한 거예요. significantly 의미 있게도 once가 다시 일단 뭐뭐하면 부사절 접속사죠. 센터가 그 abandoned 그만뒀어요. 벌금 내는 걸. 그리고 went back to 돌아갔어요.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갔는데 late arrivals 늦게 도착하는 것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데이부터 또 꾸며주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겠죠. 그들이 이르렀던 이 벌금 내는 기간에 이르렀던 그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머무르다가 과거 동사인데 그들이 이르렀던 게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had PP가 쓰였어요. There is 있어요. 35번 볼게요. 있는데 pervasive 만연한 생각이 있어요. 서양 문화에 대디아 동격에 또 꾸며줘요. 아이디어를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고 능숙하게 sorte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죠. 그래서 사실과 허구를 구별해요. 그리고 ultimately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자동사니까 arriving이 와야겠죠. 영어는 진리에 도달하게 돼요. 세상에 관한 이러한 계열의 생각은 holds that 대니아를 주장하는데 인간이 따른다고 뭐의 규칙? 논리의 규칙을 따르고 calculate 계산하는 거죠. 가능성을 정확히 계산하고 and가 세 번째 동사를 이어줍니다. 결정을 하는데 세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요 대시 또 decisions를 꾸며주죠. 완벽하게 받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로부터 알림을 받는 거죠. 이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Conversely, 반대로 실패는 이렇게 효과적이고 정보에 잘 근거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실패하는 것은 종종 attribute to 뭐뭐 탓으로 여겨지는 거죠. BPP니까 인간 사고의 실패로 여겨지는데 즉 이게 뭐다? say가 가령 말하자면 이런 의미니까 뭐 때문이라는 거죠. from 다음엔 원인이 오니까. 그래서 여기 인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심리적 장애나 인지적 편견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In this picture,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turns out 판명이 되는데 문제로 판명이 됩니다. 개인 인간이 이성적이거나 지적이냐 아니냐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We want to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나은 결과는 즉 참된 신념이나 더 나은 결정인데 이걸 얻기 원한다면 We need to focus on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향상시키는데 인간의 각각의 인간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16번 볼게요. Regarding이 about이니까 식품 생산에 있어서 영국 정부 통제 하에서는 다른 개념이 있었어요. 책임의 개념이 있었는데, from 뭐와 나는 프랑스 정부와는 다른. 여기서 대신 conception을 후치 대명사 대수로 받은 거죠. 과거니까 단수니까 더 쓰면 안 되는 거죠. In 프랑스에서는 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책임이 lay with 놓여 있었는데. 여기서 lay는 lie의 과거니까 laid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생산자들에게 있었어요. 그 정부는 뭐뭐 하곤 했는데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실패하면 would punish them. 그들을 처벌했어요. For what 때문에? neglecting. 등한시한 것 때문에. interest가 이익이니까 시민들의 이익을 등한시했다고 처벌을 했어요.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 정부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책임을 두었는데, with 어디에? 개별 소비자들에게 뒀어요. 여기서 대상이니까 오늘 쓰는 게 아니라 with를 쓰는 거예요. It'd be unfair. 이거는 불공평해요. 뭐 하는 게? 침해하는 게. 가게 주인의 권리. To make money. 돈을 버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돈을 버는 가게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했을 거다라는 거죠. In the 1840s, 1840년대에 특허가 승인이 됐는데, 한 기계에 대한 특허가 승인이 됐어요. 그 기계를 디자인드가 꾸며주죠. 설계된 건데, 가짜 커피 콩을 만들도록 설계된, 근데 그걸 뭘로 만들어요? Out of Chicory에서 이 가짜 커피 콩을 만들도록 설계된 이 기계에다가 특허가 승인이 됐대요. 그리고 이게 뭘 사용한 거예요? 같은 기술을 사용한 건데, 같은 기술을 대리 또 꾸며주죠.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Went into manufacturing에 제조하다니까. 총알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한 이 가짜 또 특허가 승인이 됐다는 거죠. 이 기계는 분명히 설계가 됐어요. For the purpose, 목적으로. Swindling이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목적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런데도 정부는 allowed,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 기계는 for forging money, 돈을 위조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는 would never have been licensed, 허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Why this? 왜 이것은 일어나는 거죠? Why did this happen의 줄임말이겠죠? As one consumer, 한 소비자가 불평을 했던 것처럼 이 영국의 책에는, 영국 정부의 책에는 was weighted, 치우쳐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ED가 왔죠. 소비자의 반대에서, 그러니까 소비자의 반에서 치우쳐져 있어요. In favor of, 뭐 편에서? 이 사기꾼의 편에서 소비자 이익과 반대하는 곳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37번 볼게요. 우리가 듣기 때문에 대리아를 지구가 운명이 끝났다고 듣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증가하는 과학적 연구의 수를 기억하지 않는데 과학적 연구를 demonstrating에 꾸며주고 있죠. 다른 종들의 회복성을 증명하는 연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후로 유도된 교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해안 해양 생태계에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큰 강도를 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데 드시 주격관계대명사가 꾸며주죠.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2017년 논문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또한 예시들이 있는데 예시들 이하 완벽한 문장이죠. 여기서 해양 생태계가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극심한 기후 사건에 있어서 한 지역에서 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인 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up to 90%, 90%까지 살아있는 산호가 유실됩니다. 맨 언제 바닷물의 온도가 rose 올라갔을 때 자동사니까 raised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초래하죠. 완 명사대로 초래하는데 과학자들이 산호백화라고 부르는 것을 초대한 거예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없으니까 와시 와야지. 대시 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in some sections, 암초 표면의 몇몇 부분에서 44%, 44%의 산호가 회복했어요. 12년 안에. 이와 유사하게 켈프 포레스트, 켈프 숲도 해머드, PP가 꾸며주죠. 강력한 엘니뇨 수온 상승에 의해 강타당한 켈프 숲도 회복했다는 거예요. 5년 안에. 이러한 밝은 지점을 연구함으로써 상황인데, 완벽한 문장이 오는 상황이죠. 생태계가 지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대한 기후 영향에 직면해서 생태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와시 또 명사절 주어를 읽고 있네요. 우리의 관리 전략이 도울 수 있다는 거죠. To minimize, 파괴적인 힘을 최소화하고 회복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38번 볼게요. 음악의 밝기는 음이에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불가사명사니가 멋지가 꾸며주고 있죠. In higher, 더 높은 주파수에서. 이것은 계산될 수 있는데 from 뭐로부터? 소리로부터 쉽게 계산될 수 있어요. 바이올린은 더 많은 높은 음을 갖고 있는데 compared to 뭐랑 비교했을 때 flute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더 밝은 소리를 내요. 그리고 오보에는 더 밝아요. 클래식 기타보다. 그리고 크래시 심벌도 더 밝아요. 더블 베이스보다. 이것은 분명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밝음을 좋아해요. 한 가지 이유는 대 이하인데 이것이 그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음량 전쟁의 일부가 되는데 현대 전자 음악에 있어서 그리고 19세기의 고전 음악에 있어서도 모든 음악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어요. 대디아 명사절이겠죠. 만약에 그들이 재생을 하면 음악 한 곡을 뮤지션에게 재생을 해주면 대디아가 꾸며주겠죠. 금방 이 트랙 녹음을 끝낸 음악가에게 음악 한 곡을 재생해주면, 그러면 add some higher frequencies.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를 더해서 해주면 그 음악가는 곧바로 좋아할 거다. 그 트랙을 훨씬 더 좋아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 비교급 강조부보다 much가 쓰였죠. very 쓰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 지금 보면 if가 조건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긴 현재 시제, 여기는 주절의 원래 시제니까 will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예요.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음악이 너무 밝다는 걸 알게 돼요. 사운드가 명사니까 so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it is wise, 현명해요. It is 가주어, to play가 진주어. 이거를 틀어주지 않는 게, 재상시키지 않는 것이 현명해요. Such a track, 이러한 트랙을 너무 밝게 틀어주지 않는 게 현명해요. As가 because의 의미죠.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quite some time, 시간이 걸리는 거죠. 뭐 하는데? 음악가를 설득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That 이하겠죠. Less brightness serves. 덜 밝은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의 음악을 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In the end, 결국에는. 그러니까, convince가 설득하다, 뮤지션이 관전 목적어, 대디아 명사들이 완벽한 문장으로 직접 목적으로 쓰인 거죠. 39번 볼게요. 과학자들인데, 후 주격공개 대명사가 꾸며주죠. 덜까지. 어둠 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관찰해온 과학자들은 발견했는데, 그 플랜츠를 만든 거겠죠. 복수. 그것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외관에서, 형태에서, 기능에서. 뭐랑 비교했을 때? 그로운이 꾸며주는 도주죠. 밝은 빛에서 자란 식물들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 복수니까 더즈로 봤죠. 데스로 받으면 안 되죠. This is true. 이것은 사실입니다. 적용이 되는데, 심지어 다른 빛 조건에서 자란 식물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할 때도, 그리고 자란 거죠. 동일한 환경에서, 온도, 물, 영양소 수준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식물과 할 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Seedlings, 묘목은 그런 어디서 자란? 어둠에서 자란 묘목은 제한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양을 제한하는데 기관으로 가는. 이 기관을 대 이하 주격관계대명사가 또 꾸며주죠. 어둠 속에서 완벽한 능력으로 기능하지 않은 기관으로 가는 에너지의 양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뭐처럼? 떡잎과 뿌리처럼. 대신에 시작하는 거죠.
묘목 줄기의 연장을 시작해요. To propel,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죠.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식물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In full light, 완벽한 빛에서는 묘목은 줄입니다. 에너지 양을 줄이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겠죠. 그들이 할당하는, 이 줄기 연장에 할당하는 에너지의 양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directed, 향하게 되는데, to가 전치사죠. 그래서 expanding 해야지. expand 동사 원형 보면 안 돼요. 확장시키는데, 그들의 잎을 확장시키고, 발달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광범위한 뿌리 체계를, 발달시키는데. 이것은 좋은 예시가 되는데, 표현형 적응성에 좋은 예시가 됩니다. 표현형은 생물의 형질을 말하고, 적응성은 외력이 사라져도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물질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목은 적응하는 거죠. adapt, apt예요. adapt, 선택하다 오면 안 돼요. 이건 또 타동사예요. 이건 자동사죠, 투니까. 그래서 묘목은 적응합니다. 별개의 환경 조건에 적응합니다. 뭐함으로써? 수정함으로써. 그것의 형태를 수정하고, 근원적인 신진대사를 수정하고, 생물학적 과정을 수정함으로써 적응한다는 거죠. 40번 볼게요. 한 연구에서 이 사람은 행동경제학자인데 보여줬어요. 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가격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게 라이징이 꾸며주는 거죠. 자동사니까 레이징 하면 안 되겠죠?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 그래프는 실제로 과거의 변화인데, 주식시장에서 과거의 변화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대이하를 말했어요. 그 그래프가 최근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최근 밀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요청했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예상해 보라고. 어디에서 가격이 다음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들에게 제공했어요. 보상을 제공했는데, 만약에 그들의 예측이 현실이 되면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한 divided, 나눴는데, 그의 참가자들을 into, 뭘로 나눴어요? to 범주, 두 개의 범주로 나눴어요. farmers와 bakers로 나눴는데, 농부와 제빵사로 나눴어요. 농부는 will be paid, 받을 거예요. 추가 보상을 받을 거예요. 미래 가격이 올라가면. 그리고 제빵사들은 보너스를 벌 거예요. 미래 가격이 싸지면. 그래서 이 실험 대상자들은 earn, 벌수 있어요. 두 별개의 보상을 이제 벌 수도 있는데, 하나는 정확한 예측, 그리고 보너스고, 만약 미래 가격이 움직인다면, 그들의 방향, 그들이 예측하는 방향인 대로 움직인다면, 이 별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파운드 발견했는데, 이 보너스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친다. 그 예측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self는 강조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농부들은 희망했어요. 그리고 예측했어요. 미래 가격이 rise, 올라갈 거다. 당연히 raise 쓰면 안 되겠죠. raise는 타동사니까. 그리고 제빵사들은 희망했어요. 그리고 예측했어요. 반대로. 그 반대를 예측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희망이 영향을 미치게 놔둔 거죠. 그것이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그들의 추론에 영향을 미치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요청을 받았을 때 예측하도록 가격 변화, 미래 가격 변화를 예측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의 희망은 그들의 가격, 그 가격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희망은 which was determined, 결정을 받은 거죠. 그룹에 의해서 결정을 받은 건데 그들이 속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to의 목적이 없으니까 이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들의 예측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41번 볼게요. 이야기는 거주하는데 우리의 삶에 거주해요. 만약에 네가 이야기의 팬이 아니라면 너막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데니아라고. 최고의 세상은 세상이라고. 스토리가 없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실만 볼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to the death.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 자리에 쓰인 거죠.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활동, 작용을 하는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두뇌가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화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었는데, 대 어떤 생각? 이야기와 암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생각을 주었고, 왜냐하면 이 수십만 개의 만년의 어떤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각이 어떤 생각?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생각이 having more successful, 훨씬 더 성공을 해 왔다는 거죠. passing on, 물려주는 데 있어서 그들 주인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데 있어서. think about, 생각해 봐라, 명령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서로에 직면했을 때, in conflict, 분쟁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아요. 돌입하지 않아요. 싸움에 곧바로 돌입하지 않아요. 아니, 그들은 먼저 try to signal,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해요. 거의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what the outcome? 그 싸움의 결과가 is going to be 어떻게 될 거라는 신호를 보내주려고 해요. 지금 목적절에 what 명사절이 온 거죠. They puff up. 그들은 부풀려요. 그들의 가슴을 부풀리고 으르렁거리고 bear 드러내요. Fangs 송곳니를 드러내요. 동물들은 진화했어요. To attend to 뭐 하도록 이야기와 신호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왜냐하면 이것들이 판명되기 때문이에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To navigate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세상을 항해하는 방법이라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당신과 내가 한 무리의 이제 한 쌍의 사자라면, 세렝게티에 우리는 결정하려고 노력하죠. 가장 강력한 사자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it would be,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plunge straight, 곧바로 돌입하는 거죠. 갈등의 그 싸움에 돌입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It's far better. 비교급 강조부사 far이 왔죠. very 오면 안 되죠. 훨씬 더 낫다. 우리 모두가 to make a show of 강함을 과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To tell the story.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승리가 불가피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중 하나가 much more convincing.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면, 지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가야 되니까 ing가 와야죠. 주어가 사람이 아니죠. convinced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보다 the other, 다른 것에 비교했을 때더 설득력이 있다면 we might be, 우리는 아무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에 뭐 없이? 실제로 싸우는 것 없이. 마찬가지. 둘 있으니까 the other이 와야죠. another 오면 안 되는 거죠.